자, 1번부터 바로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낙타의 코 내부는 복잡하고 주름진 구조. 왜냐면 거기 이제 사막에 엄청나게 바람 불고 먼지 날리잖아. 이러한 구조는 날숨 시, 후, 나가는 숨에 체내로 다시 흡수되는 물의 비율을 높인다. 그러니까 나갈 때 물이 막 걸러질 수 있게끔 해준다 봐. 그리고 이로 인해 낙타는 효율적으로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지?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서 사막에서 수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 있대요. 이 자료에 나타난 생명현상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예를 골라라. 그럼 적응과 진화야. 적응과 진화. 그러면 아메바는 이분법으로 증식한다. 이건 생식이고 자기 자식 만드는 거잖아. 아버지의 특정 형제 딸에게 전달된다. 그럼 유전이고 장구벌레는 변태 과정을 거쳐 모기가 된다. 이거는 이제 발생 과정이에요. 효모가 포도당을 보내야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거는 세포 호흡 과정이고 물질 대사죠. 북극 여우는 사막 여우에 비해서 귀가 작고 몸집이 크다. 그래야 추위를 잘 견딜 수 있는 거야. 그지? 체온 조절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적응과 진화를 얘기한 5번이 가장 유사한 예죠. 이건 쉬운 문제야. 자, 2번 문제도 간은 식물 세포의 구조인데 A, B, C가 각각 핵, 리보솜, 염록체 중에 하나래. A, B, C가 각각 뭐니? A는 염록체, B는 핵, C는 리보솜. 됐죠? 네,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기억과 니은은 포도당과 뉴클리오타이드 중에 하나를 했으니까 딱 보니까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기억이 포도당이고 그다음에 니은이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뉴클레오타이드. 됐죠? 그럼 A에서 기역이 합성된다. 자, A는 말이야 염록체야. 그럼 염록체에서 광합성해서 포도당 만들잖아. 오케이. B에는 니은으로 구성된 물질이 있다. B가 핵이죠? 핵 속에 뭐 있어요? 네. DNA 또는 RNA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된 게 핵산이에요. DNA, RNA 존재하죠. C는 리보솜인데 단백질 합성에 관여해요. 여기서 아밀산과 아밀로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해가지고 단백질 만드는 거예요. 됐지? 답이 5번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식물의 잎과 줄기의 단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물관, 형성층, 울타리 조직 중에 하나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기역이 바로 이제 울타리 조직이야. 그지?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기역은 울타리 조직. 형성층이 아니라 형성층은 디귿이 형성층이죠. 기역은 울타리 또는 책상 조직 세포들이고, 그다음 니은이 안쪽에 있는 물관입니다. 그다음에 디귿이 형성층이에요. 체세포분열을 해서 부피 생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그럼 기억 틀렸고 니은과 디귿은 모두 기본 조직계다. 우리 식물에는 조직계가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그다음 기본 조직계가 있는데 물관, 체관, 형성층은 이건 기본 조직계가 아니라 관다발 조직계고 울타리 조직 같은 게 이제 기본 조직계죠. 이게 이제 기본 조직계예요. 됐어? 자, 따라서 틀렸고 다 틀렸네. 줄기는 식물의 구성 단계 중 기관이다. 그렇죠? 뿌리, 줄기, 잎, 식물의 영양 기관, 꽃, 열매, 씨, 식물의 생식 기관이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